여성들의 고유 장기가 자궁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난소입니다. 난소는 난자를 품고 있는 어떤 장기고 크기는 보통 대추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즉 한 3-4cm 정도 되는 어떤 타원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보통 한 20에서 뭐 한 50만 개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고 그거를 점점 소모해 가면서 결국 난자를 다 소모를 하게 되면 폐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임신과 출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장기가 바로 난소인데요. 난소에 우리가 혹들이 아주 빈번하게 잘 생깁니다. 난소낭종, 뭐 난소무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혹인데 이름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액체가 차있는 그런 물주머니와 같은 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물혹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낭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난소에 혹이 생겼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됩니다. 이게 혹시 나쁜 혹? 혹시 암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수술로 떼어내야 될까? 아니면 뭐 약을 먹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난소낭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소혹의 99% 이상은 양성의 종양입니다. 즉 그냥 착한 혹이고 그 자리에만 존재하는 혹이라는 것입니다. 양성 종양의 반대말인 악성 종양 즉 암일 확률은 1% 미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난소낭종이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난소의 고유 기능인 난자를 배란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은 우리가 저해하고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난소낭종, 즉 양성의 난소낭종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양성의 난소낭종 중에서는 장액성 낭종, 점액성 낭종, 자궁내막종, 기형종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액체가 차있고 일부 고체가 차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난소 낭종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만 난소의 기능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난소 낭종이 발견됐을 때는 일단 나쁜 혹이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치료를 해야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와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뽑아내서 난소혹을 쭈그러뜨리는 비수술적 치료인 경화술이 있겠습니다. 어떤 게 가능한지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